너무 귀여워. 럭키야, 일로와. 럭키. 일로와. 신기하다. 내 발로 걷는 게 훨씬 편할 텐데. 신기하다. 오갔어. 강연 훈련사님, 제자님들, 저희 럭키가 자꾸 산책할 때 흥분하거나 하면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푸들이라 슬개골도 걱정이 되고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걷는지도 궁금해서 이렇게 영상 편지 남겨요. 우리 강아지 네 발로 걷게 도와주세요. 근데 그 이 슬개골이라는 게 정확히 어느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? 딱 여기예요. 무릎. 예, 여기 보면 다리 폈을 때 왔다 갔다 움직이는. 아, 왔다 갔다 하는 거? 네, 딱 이 부분이에요. 이거를 딱 폈을 때는 움직이다가 이렇게 접었을 때는 이 다리하고 이 다리 사이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이탈한다라고 그래요. 어우, 너무 그래서 아프대요. 그럼 저희가 어떻게 좀 영상 통화를 한번 해볼까요? 그래요. 네. 통화를 해가지고 네. 고민을 좀 풀어드리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두 발로 직립 보행을 했는지 좀 궁금해요. 근데 내 하네스 썼을 때는 엄청 땡겨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목줄로 바꾸면은 좀 덜 땡긴다 그래서 바꿨는데 두 발로 걸었어요. 처음에 두 발로 걸으니까 신기해가지고 오자님이 좀 조장한 건 없어요? 조장이 뭐 그건 없어요. 아니에요? 네네 아니에요. 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줄을 당기는 모습이거든요. 아마 줄을 당기니까 우리 보호자님이 또 목이나 가슴이 아플 것 같다라고 하는 노파심에 이제 끌려가주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앞가슴을 들고 앞다리를 들고 걷는 게 좀 많이 연출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셔요? 아, 좀 이렇게 당기면 캣캣거리고 그래가지고 네, 좀 덜 당겼던 것 같아요. 저거 이제 고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아니면은 저것 때문에 고민이신가 다시 하네스로 이렇게 교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? 그럴 수 있죠. 근데 아마 한 5분 만에 바로 적응할 거예요. 예전에 썼었어서. 아, 네. 어휴, 적응력이 또 빠르구나. 네. 그래서 저거는 다른 거 없어요. 그 보호자님께서 조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당기면 탁 서고 내려가면 칭찬해주고 또 걷다가 당기면 서고 반대로 걷다가 그것만 하면 돼요. 네네. 저는 이게 딱 긴장을 주고 잡고 있다가 네. 막 갈 때 줄을 탁탁 놓아주는 거야. 그것도 괜찮죠. 몇 번 타닥 자빠지면. 맞아요. 얘가 아니에요, 맞아. 이게 아닌가 보다. 이게 아닌가 보다. 네. 그래,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마음 아프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낫지 네. 이렇게 뒀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많이 탈구가 되거나 하면 그러니까. 이거 수술해야 된대요. 탈구 되면? 수술해야 된대요. 그래, 지금 빨리 해줘야겠다. 그다음에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네 발로 걸으시면 저희한테 영상을 좀 보내주세요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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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성공하시면 꼭 동영상 보내주세요. 네.